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뮤직비디오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술에 취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엄청 긴박한 상황일 때 이렇게 막 불러가 보이는 그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촬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바로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영상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많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24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50분의 1초로 많이 하니까 그 이하로 내려줍니다. 30분의 1초는 사실 크게 티가 안 나고 한 15분의 1초 이하로 내려야 좀 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8분의 1초 정도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24프레임을 찍을 때 50분의 1초로 설정하는 세팅값에서 나타나는 영상의 효과부터 점점점 내리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셔터 스피드가 낮으니까 긴박하게 타자를 치는 느낌이 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을 촬영한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몇 번 찍어보다 보니까 장단점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알게 된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낮보다는 밤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가로등이나 빛의 궤적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일수록 좀 더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게다가 해가 강한 낮에는 50분의 1초도 노출 오버가 나가지고 ND 필터를 쓰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8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내리려면 짙은 ND 필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보통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닌자 워킹을 하기도 하고 짐벌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떨림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셔터 스피드를 내리고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촬영을 할 때는 오히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주는 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또 너무 흔들흔들거리면은 영상이 정신이 없어지겠죠? 뭐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니까요. 다만 멈춰있는 사람 주위로 인물들이 막 번잡하게 지나가는 그런 연출을 할 때는 카메라를 고정시켜두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쩌면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모션 블러가 많이 들어간 영상이다 보니까 전체 영상에서 중간중간 넣는 거는 괜찮지만 이런 영상을 너무 자주 넣거나 계속 보여주게 되면 좀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영상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으로 살리고 싶은 부분만 적절하게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쩌다 보니 얻어걸린 장점이긴 한데 아무래도 셔터 스피드를 낮추다 보니까 야간에 찍을 때 조금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사실 뭐 블러가 많이 생기고 정신없는 그런 장면 속에서 노이즈가 많이 보일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는 와중에 영상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 블러 효과는 제가 앞서 말한 뭐 아픈 상황 또는 뭐 술에 취한 상황, 긴박한 상황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더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